후보보다 더 한 존재,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자처럼 경찰이에요. 굉장히 아니하고 성의 없는 판단 때문에 피해자가 다시 나왔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로 화가 나고 진료를 시작하게 된 것은 2015년 11월부터였고요. TV 프로그램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다수 계속 출연하시고 계신 상태였고요. 이런 것이 성폭력이다, 범죄다 하는 부분을 사실 인식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환자하고 저한테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은 처음이다.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당장 이렇게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을 보내니까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갑자기 받은 상태였고 진료 시간에 이렇게 찾아가면은 그냥 제 의사를 묻지도 않고 진료실에서 바로 그냥 핸드폰 꺼내서 호텔 약사이트로 검색하고 저를 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제 지인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저와 같은 여자 환자들이 꽤 여러 명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있다고, 그런데 본인은 알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성폭력이 아닌가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사랑한다든지 성관계를 요구한다든지 이러한 제안을 했을 때 환자로서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신뢰할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범죄라고 인식하기도 쉽지 않고 그걸 거절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성인 부모님이 이렇게 이해받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치료자와 환자의 관계라는 특수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잖아요. 부모보다 더한 존재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그때 저의 어떤 정신적 상태라든지 심리 상태를 다 이해하지 못하시는데 세상에서 오직 이 사람만이 내 비밀을 다 얘기할 수 있고 내 고민을 다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소감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의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통상적인 어떤 성인의 남녀 관계로 이런 것을 해석한다는 것은 저는 매우 불합리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죄가 없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앞으로 정신과 의사나 치료자들은 이렇게 환자의 취약한 심리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성관계를 맺어도 된다는 것인가. 일단 불기소 이유서에 보면 저 의사와 환자의 관계라는 특수성 자체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정말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진술인데도 계속 바뀌고 있고 검찰은 그거를 불기소 이유서에 한마디도 써놓지 않았더라고요. 불기소 이유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 대한 판단만 하고 있어요. 왜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사람에게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어떤 행동에 약간 이해 안 가는 부분만 일부러 골라서 그렇게 부기소를 하는 것인지 2차 피해자분이 그때부터 저랑 똑같은 피해를 당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가해자는 아마도 부기소 처분이 났으니까 본인이 그런 범죄 행각을 계속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경찰에 굉장히 아니하고 성의 없는 판단 때문에 피해자가 다시 나왔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로 화가 나고 일단 그 의사분이 본인의 환자들한테 제 이름과 직업과 소속기관 직장이 어디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아마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계속 받았어요. 사건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로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교육청 관계자들이나 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님, 관리
관리자분들에게 원치 않게 사건을 다 얘기를 해야만 했고요. 행정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자격이 없는 의사들을 조금 격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법정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처분권을 떠넘길 그냥 기다리고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사람들이 이런 명예훼손이나 다른 위험성을 감당하면서까지 그걸 알려야 되고, 정신과 의사가 환자와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가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다면 입법의 측면에서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피해자들이 이쪽에 싸움에 직접 뛰어들어서 증언을 하고 다른 2차 가해를 당해내고 그 와중에 또 일상생활을 해야 하고 그런 과정들이 정말 너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환자들은 우울증이라든가 기력이라든가 기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원래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문명의 방식으로 일단 믿음을 가지게 해서 성폭력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악질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는 이걸 일종의 의료사고라고 보거든요. 환자를 치료할 의무가 있는 의사가 환자의 병을 더 깊게 만들고 해롭게 하고 있어요. 의료 과실을 이라고도 인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치료자와 환자라는 특수한 맥락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